갈아입고 올게요. 짠. 지금 시간은 7시 58분이고요. 저는 이제 8시까지 오픈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갈게요. 오늘은 뉴욕 브런치 카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요. 이거 데워서 먹을 겁니다. 잘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여기 맛없어 보이지? 알바를 갔다 와서 이제 샤워를 쫙 하고 이제 밥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팩을 하나 얹고 저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 해먹을 저녁 식사는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인데 저희 냉장고가 모든 채소를 다 얼려버려요. 그래서 이 채소 보세요. 이거 에어박 샀는데 다 얼었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 다시다 팩. 오늘의 메뉴 된장찌개 씨와 오이고추 그리고 견과류로 만든 쌈장 밥 그거 봐야지. 슬기로운 캠핑 생활 너무 재밌어요. 그거 볼 거예요. 아 캠핑 생활 아니구나. 슬기로운 산촌 생활 보면서 먹을 거예요. 이 찻쌈 말고도 여기 있는 다
얼마든지 싸 먹어도 좋다고. 그치? 다 쓰고 귀엽게. 야, 나 사투리 써야 될 것 같지 않냐? 할렘 이번에 저 대기업 들어갔다면서? 들어갔지? 축하해요. 네. 김씨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게 요새 제가 먹고 있는 주스인데요. 남자친구가 집에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한번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했어요. 요즘 좀 건강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여드릴 거 있어요. 짜라잔. 이게 타미진스의 양털 자켓이라고 하나요? 이번에 저희 오빠가 사줬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좀 그렇지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조금 약간 좀 품이 널널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자켓에는 또 비밀이 있어요. 짜잔. 뒤집어 입을 수도 있지롱. 여기 안에가 양털이어서 엄청 따뜻해요. 아까 그 양털 버전이었을 때 그 주머니가 이렇게 되면 속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양털 버전일 때는 여기가 속주머니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볼진 모르겠지만. 와! 리버스 딱 이만큼 한 거예요. 와! 여기는 연습실이고요. 저는 동기들과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빨라요. 몇 분이야 지금? 잠깐 딴. 아우나. 좋은 생각이야. 해서 이렇게 돌았다 왔다. 어. 그러니까 후이자 빡 이자 자 아니 막 후이자 빡 후이자 빡. 저거 나나 쿵 나나나 쿵 나나나 봐봐. 그래서 진짜 찍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저만의 세계에 빠져서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No. Shit. 일단 여기는 수업이 있어서, 아니 수업은 아니고 공연 연습이 있어서 1시부터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그럼 연습 끝. 전 집에 왔고요. 이제 어제 먹다 남은 엽떡을 데워 먹을 겁니다.
아주 많이 남았네. 상당히. 어제 꽤 많이 먹었다며. 너무만 먹었어? 너무 많이 먹고 딱 3개 정도? 여기 진짜 많았어. 물을 조금 이렇게 넣고 자글자글 끓여줍니다. 아 근데 옷에 튈 것 같아서 옷을 한번 갈아입고 올게요. 그거 나무잖아요? 너무 어렵다. 엽떡은 사랑이다. 이게 계란 야채죽인데 오 마이 갓시. 그래서 물을 살짝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완벽하게 다시 재탄생이 됩니다. 친구는 뭐지? 훈제 연어 샐러드? 네, 훈제 연어 샐러드.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 친구는 훈제 연어 샐러드를 먹고 저는 엽떡과 계란 야채죽을 먹습니다. 히히. 진짜 거기지? 금호아올림 쪽. 응. 정식한데 진짜 괜찮다. 거기 사람 많더라. 4.9야 평가가. 찜이 3,081. 찜이? 찜 같아. 찜이 남아. 찜이가 뭔데? 몰라. 난 찜이 뭐야. 찜이 찜이가 뭐지? 이랬어. 이거 잘한다고? 야, 나... 미노이 킬링벌스 나왔는데 오빠가 그거 유튜브 주소 보내주면서 화원이 킬링벌스 나갔더라. 안녕하세요, 전 미노이라고 하고요. 왜 목소리를 뭔가 나갔다. 킬링벌스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얘 너무 귀엽죠 진짜.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생겼어?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이거 봐 어떡해 이거. 우리 집 고양이 쭈두리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 돼지야. 나도 그런 정말 간단한 곡을 한번 써볼까. 우리 집 룸메는 엽떡을 좋아해. 닭발도 좋아해. 아 매워서 더 못 먹겠다. 아 네. 포기.